자, 시작해볼까요? Hey. Look at this picture. Look at this picture. Hey. 그래서 look at 대신 쓸 수 있는 건? 응? Look 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Is the he 박지성? 이 박지성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He is my hero 응? Really?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그랬더니 He is big or tall? He is big or tall. What it is? 더, 두 단 뭐? He is a great soccer player. Okay, 어디 틀렸으니까 이따 고쳐주시고요. 다음. Take a look at this. That picture. Okay. This. 아, 아니고. Take a look a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Look at. 그래, 아까 그 질문이었잖아. Take a look at 대신에 look at. Look at을 쓸 수 있으면 look a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니? Take a look. 똑같은 표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줘야지 압니까? Hey, 그 다음? He is I his Yes? His feet Look ugly. Yes, they look ugl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뭐? 여기 이 뜻은 어제 했던 거 또 똑같이 한다, 그치? 응? 여기 이 뜻은 못생기. 무슨 시? 어떤 시? 그럼 무슨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로 묻는 말 먼저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후에 말이 못생겨 보입니다. 못생기게 보인다 할 때 못생기게 어떻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누가 자 제가 또 설명할게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들면 되네 지금 누가 그의 말들이 보인다 라는 말을 뭐로 바꿔주면 묻는 말이 돼 그의 발들이 보이니? 그래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How 그래서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How do his feet look? His feet look ugly. Okay,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His feet too. 발에 흉터도 많아. Okay. 오케이, okay. A lot of sca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그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무엇이 그는 가지고 있니? 무엇이 갖고 있니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니죠? 무엇을 무엇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그는 가지고 있니? 그다음 뭐? 그의 발. 그의 발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On his feet. 그렇지. 잘하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거 물어봤더니?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뭐라고 묻고 답한다?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on his feet. On his feet. 어디가 틀렸을까요? 히스가 무슨 뜻이야? 그럼 히스 히는 무슨 뜻이야 이거 도대체? 그의 그 이 말이야? 그의 그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지금 틀렸는데요? 히스를 뭐 어떡할까? 없애. 그래. 어? 무슨 히스야?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e has a lot of scar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라고 물어봤더니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Ugly feet. 저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이유죠. 뭐라고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네. 그 다음에 Because What is it?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 잘하네. Because he practices all very hard all the time. 여기에 이렇게 하면 와야 안 돼? 네? 얘 없어지면 이건 무슨 뜻이야? 이 practices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연습해서? 누가? 그가. practice의 뜻이 뭐가, 뭐, 뭐던 뜻이 있어? 단어 할 때 했잖아. practice가 무슨 뜻이 있어? 연습하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 시. 그럼 he practices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연습하다. 그가 연습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Like 그럼 무슨 뜻이냐고?
좋아하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왜 이래? 터치가 제대로 안 되냐? 얘는 무슨 뜻이야? 연습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어떻게 S 해줘야 돼요? 돼. 왜 마이크 그래야 돼요? S.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 like.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누가? 내가 누가? 뭐 한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맞아요? 누가 다 맞냐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뭐 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응? 응.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나는 행복하다.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 am happy.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나는 행복하다. 응, 이렇게 하면 돼요? 그는 행복하다. He happy.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He happy. He. 이렇게? 그는 행복하다 라는 표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누가 그가 뭐한다 행복하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냐고요. 아니 맞다 아니다 대답해주면 되는데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행복하다. 행복하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볼까요? Happy story. 무슨 뜻일까요? 행복한 이야기. 행복하다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행복한 이야기야, 그치? 응? 행복하다 이야기죠, 이거. 어? Happy story. 어? 행복하다 이야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 Happy story 뜻이? 행복한. 응? 그럼 Happy 뜻이 뭐야? 행복한.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 해피 뜻이 뭐라고? 행복한.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나는 행복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happy.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는 행복하다? 어? 그는 행복하다라는 표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거만 얘기해줘. 어? 오엑스 퀴즈야.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그는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까? He happy.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그는 뭐한다? 행복하다. 해피의 뜻은? 행복함. 행복하다네. 그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한다며. 그럼 누가 그가 뭐한다? 행복한다. 아, he is happy. 아이고야,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가 연습한. 그가 연습한다지. 그가 연습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고 물어봤어 애초에. 어?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어? 누가 그가 뭐한다? 연습한다. 어, 연습하다 practice고 그는 he니까 그는 연습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practice 뜻이 뭐야? 연습하는이야. 연습하다.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하다시. 그럼 하다시 중에 규칙은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다시 중에 뭐로 나뉘어?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는 경우하고 뭐 들어있는 경우하고 뭐 들어있는 경우로 나뉘어? did. 응. 또. 그래, 그 중에서 뭐야? 뭐를 어떤 규칙을 뭐 세 가지 규칙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건 없지. did는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할 때 did가 들어가는 거고. 현재 뭘 한다라는 얘기할 때 do 아니면 does인데. 그럼 지금 이게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do 아니면 does인데 do 규칙이야? does 규칙이야? 응? does. 왜 does 규칙이야? 그러면 나는 연습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I 연습합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혹시 이게 영어로 뭔지 모르진 않겠지. 뭐예요? I. 왜 나는 연습한다 어떻게 하면 돼? I. Practice. 이렇게 하면 안 돼?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누가 내가 뭐 한다 연습한다 더즈를 쓰는 규칙은 어떨 때 적용하는 거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연습한다 그가 연습한다 누가 연습한다 내가 연습한다 중에서 더즈 규칙을 해야 되는 거는 그가 연습한다야 내가 연습한다야 더즈 규칙은? 응? 그녀가 연습한다는 어떻게 돼? 그녀가 연습합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She practices. She practices야? She practices. 그러면은 네가 연습한다. 이건 어때? 넌 연습하네. 이 표현은. 혹시 너가 영어로 뭔지는 알지? 왜요? 어, 그럼 네가 연습한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You practice. Do야, does야 이거는? 어느 규칙이야? Do. 그러면 이대로 쓰면 되겠네?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그들이 영어를 뭔지 알죠? Day. 어, 그럼 그들이 연습한다는 표현은 day? 두야 더즈야 이번 규칙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It practices. 그래 he, she, it이 뭘 한다 he, she, it 뒤에 있는 하다시가 현재일 때는 더즈가 들어가서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연습한다 He practice.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누가 다 앞에 내가 because가 붙어 있으면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야? 뭐뭐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다짜 떼버린다고. 다짜 떼버리고 자기 because의 뜻 연습 이렇게 바뀐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뭐 좀 알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and it made his feet ugly. His feet ugly. Ugly. 그러면 이 ug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어떤? 그렇지.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 차례라 했어. 누가 다 그것이 만들었니? 만들었다를 묻는 말 만들면 되니까 그것이 만들었니? 그 다음에 그의 발자를 못생기. 자, 얘는 궁금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의 발자를 어떻게 만들었니?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그렇지. How? Did? 오. It make his feet ugly. 자, ugly 궁금해서 이렇게 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뭐라고 묻는다? How did it make his fee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말을 어떻게 만들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it make his feet? How did it make his feet? 했더니 대답이 It made his feet ugly. 그렇지. 오, 잘했어. 오케이, 예습기 시험 잘 쳐주세요. 민준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니?